Yo, what's good? 유튜브 여러분,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지난번에 그 BTS의 그 티저 영상, 특히 슈가의 그 단독 퍼포먼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또 제가 좀 좋아하는 컨텐츠를 갖고 왔는데, 특히 BTS의 팬분들, 아미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Lil Nas X와 BTS가 함께한 며칠 전에 열렸던 그래미 퍼포먼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BTS를 얘기하기 전에 Lil Nas X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작년에 올드 타운 로드가 수많은 리믹스 버전의 음원까지 나올 정도로 우주적인 히트를 쳤죠. 싱글마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그 1,000만 세일즈를 달성을 해서 그 다이아몬드 레코드까지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한국에서도 백화점, 쇼핑몰, 뭐 옷가게 가다 보면 다 올드타운 로드가 나올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미에서 BTS의 퍼포먼스를 보는 것도 굉장히 믿을 수가 없어 죽겠는데, Lil Nas X와 또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죠. 작년에 Lil Nas X의 그 올드타운 로드가 리메이크 버전으로 소울타운 로드라고 해서 이제 RM이 참여한 버전이 이미 출시가 되었었죠. 이 BTS의 파트에서는 소울타운 로드로 바뀌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이 사람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라고 할 정도로 좀 놀라운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리믹스 버전에 참여했던 뭐 빌리 레이 사이러스 같은 거장들은 일단 이제 제외하고 디플로가 보이고, 그리고 나스가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릴 나스 X와 나스가 콜라보를 한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며칠 전에 그 릴 나스 X의 로데오라는 곡에서 나스가 피처링한 버전으로 또 음원이 나왔었죠. 이 릴 나스 X의 퍼포먼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보도록 할게요. 릴 나스 X, BTS, 빌리 레이 사이러스, 그리고 메이슨 램지, 디플로, 나스가 함께하는 올드타운 로드, 그리고 로데오입니다.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그래미 퍼포먼스를 많이 보는데, 살다 살다 이런 퍼포먼스를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유니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조합들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거 있죠. 아,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잠시 또 우리 추모의 시간도 살짝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코비 브라이언트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저도 굉장히 애도하는 바이고, NBA의 레전드이자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친 플레이어로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좋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타임 로 I gonna ride till I can't no more. 호스 is my back, 호스 I get detached. 에이, 저는 올드타운 로드를 그래도 나름 뜨기 전에 조금 일찍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히트를 기록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래미까지 그의 퍼포먼스를 본다니까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Nothing, you can't tell me nothing. 오, 나 이 조합을, 야, 진짜 내가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네. 릴 나스 X와 BTS라니.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소울타운 로드라는 곡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 그 곡을 그래미에서 퍼포먼스를 보는 날이 온다는 거는 정말 사람의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 보면서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Tell me nothing. You can't tell me nothing. Can't nobody tell me nothing. You can't tell me nothing. My host to the soul town roll. I'm gonna ride till I can't no more. 아, 코리안 프라이드가 느껴지네. 소울 타운 로드라고 RM이 또 이렇게 외치니까 한국인으로서 또 자부심이 생깁니다. Roll town roll, I'm gonna ride till I can't no more. 저는 약간 이 무대 연출을 보고 트래비스 스캇이 잠깐 생각나기도 했었어요. 저런 스컬 같은 조형물들을 많이 설치하는 게 또 트래비스 스캇이니까. 메이슨 램지의 퍼포먼스죠. 13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컨트리 가수인데 굉장히 유명한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메이슨 램지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재밌는데 옆에 디플로가 오, 거장 나오십니다. 거장. 마일리 사이러스의 아버지이자 컨트리 음악계의 레전드 빌리 레이 사이러스죠. 저는 이 빌리 레이 사이러스가 참여한 리믹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호호! 라 Till I can't no more. 릴 나스 엑스, 빌리 레이 사이러스, 메이슨 램지, BTS가 한 무대에 있다고?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Right till I can't no more. 이 노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모자가 저 중절모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페도라로. 로데오입니다. 이제 음악이 바뀌죠. 저는 BTS뿐만 아니라 이제 나스의 참여도 굉장히 여기서는 뜨거운 이슈라고 생각이 돼요. 나스가 워낙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힙합 아티스트다 보니까 좀 이런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거든요. 뭐 대한민국에서 힙합 음악을 깊게 듣는 사람이건 전 세계에서 힙합 음악을 깊게 들어왔던 사람이건 나즈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이름이잖아요. 저희들한테는. 아 근데 나즈의 모습을 릴 나스 X의 공연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아 진짜 이거는 쇼킹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나스의 음악이 어떤지를 아니까 이게 정말 쇼킹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마치 제이콜이 영덕의 프로듀서로 참여한 것과 같은 비슷한 임팩트인 거예요.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또 어울리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정말 신기한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이 조합은.
커비를 또 한번 샤라웃 하죠. 에 BTS의 올타운 로드와 함께 이어졌던 릴 나스 X의 그래미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뭐 여러가지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저도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예, RM이 솔타운 로드를 그래미에서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BTS가 빌리 레이 사이러스, 디플로, 메이슨 램지, 릴 나스 X와 함께 마지막에 한 무대를 장식한다는 거,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스와의 콜라보도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요. 일단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BTS가 저런 무대에 섰다는 게 바로 이제 코리안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굉장히 좀 단발성으로 그친, 혹자들은 또 원히트 원더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참 그게 아쉬웠는데 그만큼 미국 시장의 장벽은 굉장히 높았지만 BTS가 그 어렵다는 미국 음악 시장의 장벽의 허들을 계속 넘고 있죠. 게다가 그 결과가 이제 그래미 퍼포먼스까지 왔기 때문에 참 그거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BTS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미국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져서 코리안 프라이드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또 우상이었던 나스의 모습을 그래미에서 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운 무대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공연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